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전기에너지변환연구실 하정익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전기정보공학 분야 중에서 특히 에너지 변환을 다루는 분야로서 제어라든지 회로, 인공지능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기에너지들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기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분야, 전력전자 분야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분야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이라든지 다른 태양광 에너지에서 가져온다든지 다양한 다른 에너지하고 결합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전력전자, 전기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희가 고효율 초소형화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고요. 가전 쪽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술이라든지 그런 관련 기술들은 저희가 거의 저희 손을 다 거쳐갔고요. 전기 동력 분야에서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지하철, 전기 철도에 관련된 전기 에너지 변환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이라든지 전자의수, 마이크로 로봇 이런 관련된 에너지 변환 연구들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 실제 공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 에너지 변환 연구실 박사과정 민건홍입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심재훈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 필요한 전력전자 기술을 설계에서부터 제어 알고리즘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네, 저는 산업용 로봇의 구동부의 고장 진단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터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 모터가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모터를 개발해서 삶의 질에 이바지하고자 이 연구실에서 모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공부 및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석박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고주파 전력 발생 장치인데요. 실제 반도체 공정에 도입되어가지고 좀 더 반도체를 좀 더 값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제 모터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희는 고효율 시스템을 만들고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구를 더욱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좋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